여기저기 상처가 있어요. 김혜나! 선생님! 어린애가 나와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 지금! 선생님 웃는 거 처음 봐요. 강수진 선생님, 처음 웃는 날. 너 저녁에 시끄럽다니 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 울면 너 죽는 거야. 네가 버리는 거야, 엄마를. 그 애기가 새아들한테 막 손을 흔들면서 얘들아! 나도 데리고 가! 내가 널 데리고 갈 거야. 아무도 모르게 몇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혜나는 바다에서 실종된 아이잖아. 하고 싶은 이름 있어? 윤복희. 수진아. 엄마가 대줘서 고맙다. 우리 이제 잘 살자. 우리 둘밖에 없잖아. 할 수 있겠니? 돈이 필요해요. 엄마! 언니! 제가 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아이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혜나야! 엄마. 넌 어떻게 하루 종일 엄마, 엄마 싫은 줄 알아? 집에 가자. 이제 난 집으로 갈 수 없어요. 내 이름은 윤복이에요. 윤윤복. 엄마가 낳은 딸이잖아! 엄마가 행복해져도 딸 맞아도 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젠 엄마 딸이 아니니까. 어디 가? 도안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돈 안 주면 자기 애 죽여버리겠다는 엄마가 도대체 무슨 엄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혜나 대신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사님들 나오시죠! 혹시 내일 배가 뜰까요? 돈은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태워줘야지. 왜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요, 엄마? 혹시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가게 되더라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하는데. 강수진 씨,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우리 엄마 믿지 마세요. 안전하다 엄마. 피고인 강수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아참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나의 윤복아. 왜 수진 엄마 아이가 되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소중한 우리 엄마니까.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엄마도 태어나는 것 같아요.